나 저녁에 오므라이스 먹고 싶은데 근처에 잘하는 집 있으면 검색해줘요. 아 맞다 그렇구나. 그럼 다녀와요. 대신 저녁 안 먹고 기다리고 있을게요. 네. 마치 연애 중인 통화 같군요. 그렇다면요? 회장님과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오는 길입니다. 어른들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. 도희 씨와의 교제. 그건 저한테 먼저 허락을 구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? 지금까지 저에 대한 태도로 봐선 쉽게 허락할 것 같지 않아서요.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? 그럼 안 되겠는데요. 전 자신의 배경을 믿고 어른들까지 끌어들이는 그 비열함이 싫거든요. 어쩌죠? 이런 수모까지 난 즐기게 됐는데. 근데 조심해요. 나중에 내가 지금까지 받은 수모 결혼 생활 중에 갚으려 들면 어때? 이런 수모는 어때요? 정도 끝에 미련한 여자야. 난 한 번 목표를 삼은 건 놓친 적이 없는 놈이야. 그래서 난 당신이란 인간이 싫어. 난 목표물이 아니라 인간이니까. 남자가 한번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아직 모르는 숙명이시군요. 조심하십시오. 저 같은 놈을 함부로 몰아붙이면 험한 꼴을 당하실지도 모를 테니까. 이따위로 한심한 소리를 하는 인간한테 내 마음이 뛸 것 같아? 그래서 기다려주는 겁니다. 쉽게 내 여자로 만들 방법을 미뤄두면서까지.